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쪽에 원료의 저장소에 수소 리치 가스,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가스가 누설되면서 폭발 화재가 일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원료 장인 펌프를 정지시킬 때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압력 고압의 수소 리치 가스 역류에서 역지 밸브가 있는데도 이곳은 누설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상압 기준인데 고압이 들어와서 압력을 못 견디고 누설되면서 폭발 화재 일어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인 잔여 접촉 분해 기술 실정화 장치에 있어서 원료유 공급 펌프의 정지 조작 실패에 의한 수소의 폭발 화재다. 화전유사 연구원님과 전천창삼 교수님이 지었고요. 수소고요. 88년 3월에 오카마 야마현 주요소가 되겠습니다. 계열을 보시면 감압 잔유의 접촉분해 실정화 장치 정지 작업 중 원료유 장인 펌프의 토출 압력을 저하시켰고, 그래서 반응계 고압의 수소 리치 가스가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가스가 역지발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류, 원료 순환날 등 원료 저장소 유입, 동저장소가 파열, 화재가 발생, 몇 가지의 미스가 중첩된 사례. 현황 보시면 감압 잔유를 접촉분해하는 신기술의 실정화 장치에서 운전 정지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 반응계 고압 수소 리치 가스가 원료 저장소 역류, 냉각유 저장소의 압력이 상승, 기름이 분출되었고, 또한 원료 저장소가 파열 화재가 발생되었다. 프로세스 연구 개발이고요. 아까 보신 대로 공정 프로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폭발 화재고 여기는 누설이 발생. 두 가지 이제 냉각유 저장소, 원료 저장소가 되는데 이쪽에 원료 장인 펌프가 있고요. 여기에 역지밸브가 누설됐고 이런 여러 가지 미스가 이제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스팔트와 수소고 누설 폭발 화재인데요. 경고를 보시면 오전 중에 운전 정지 사용되는 배관유 경질 경유로 치환했고요. 직장이 작업원 두 명에게 원료 장인 펌프의 정지를 명령했고, 작업원 한 명이 원료 장인 펌프의 토출 압력 19메가파스칼을 확인, 또한 명이 원료 저장소의 순환 라인 밸브를 열도록 지시. 계측실에 보고 순환 라인 밸브를 열어서 조작을 개시했는데 토출적 압력이 1.65메가파스칼 16kg 정도 되네요. 저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료 장인 펌프 토출을 열기 시작했고, 토출 밸브 스핀들 스트로크가 50% 되었을 때 냉각유 저장소의 메멀 부분으로부터 기름의 분출을 발견했고요. 밑에 있는 쪽에 냉각유 저장소, 그 다음에 계측실에 기름 분출을 보고하고 혈황 확인을 하고자 했을 때 왼쪽 상부에 있던 원료유 저장소가 화염에 쌓이게 되었다. 원인은 반응계 고압가스 역류되어 상압설계 원료 저장소와 이것의 균화부여 되어 있는 냉각유 저장소로부터 기름이 분출됐고, 순환 라인의 밸브 오픈이 과도한 것과 토출 밸브의 부족 및 역지 밸브의 내부 누설이 있었다는 거죠. 긴급 정지했고 대책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세웠네요. 순환 라인 배관에 유량 제한 오피스를 설치해야 되고 역지 밸브를 변경해야 되고 역류 검지 시스템의 변경과 긴급 차단 밸브의 수정. 정보는 자료는 없지만 조작 기준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70걸 보시면 역지 밸브는 필요한 때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 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운전 매뉴얼 필요하다. 압력은 보낸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게 당연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경 보시면 고압 펌프의 정지 전에 순환 라인을 사용해 토출압을 유지하면서 공급 유량을 중지하면서 기본의 조작이 하나이다. 그래서 밸브 쪽 순서를 미스하여 압력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조작의 미숙이 원인이 하나이다. 이때 운전은 역지 밸브가 작동되지 않는 것도 예상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 훈련의 부족도 예상이 되고 모든 것을 인력에 의존하는 것도 기본 요인의 부족 하나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본래적으로는 밸브의 개폐수는 잘못되었고요. 밸브의 조작은 반응기 공급적 밸브를 먼저 열고 펌프의 도출 압력이 높아지면 순환 라인 밸브를 조금씩 열어서 원래 압력을 복귀시키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하고요. 절대 반응기 압력보다 펌프 도출 압력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류하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토출적 유량과 압력을 유지하면서 정지를 요구하는 펌프에서도 인력만 의존하는 개장은 가능하다. 인력만 의존하지 않는 자동화 좀 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면 순환 라인에 조종 밸브 설치하고 토출의 전 유량을 설정하고 이것이 일정하게 되도록 순환 라인 조종률을 동작시키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상자는 2명이고 물적 피해는 원료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